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 벌써 2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했다는 할머니.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다는데 모녀는 왜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? 네, 안 타는 거. 아니, 왜 이런 식이 아니지? 어? 어? 저기 계시죠? 네, 저쪽에 있는데. 미영 씨의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을 보자 할머니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그런데 모녀의 반응이 이상합니다.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를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를 밀어내는 듯합니다. 아 누가 죽으러 죄송해. 뭐야 다시? 이 할머니. 아이고 그런 냄새가 누구시오? 아이고 저 그 할머니시구만. 어? 나 저 어찌 남편이요? 남편이라니 얘가 나이가 몇인데 부부라요? 우리 사이는 어디 갔어? 아이고 어? 저 할머니 저 진정하시고 숨 넘어가서 잠깐 좀 앉으시오. 앉아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저 은지는 이제 내가 데리고 사니까 에? 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. 놀랍게도 남자는 자신이 딸 은지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 저 할머니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제 큰절은 좀 그렇고. 아, 큰절은 나도 필요 없단께. 아이고 알았어요 할머니 진정 좀 하시고. 이제 겨우 20살인 은지 씨와 50대 남자가 부부라니 과연 사실일까?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은지를 이제 데리고 사니까 이제 그런 줄 아시고, 에? 그리고 여기 있는 장모 또 은지랑은 내가 그 가장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. 나이 차이가 얼만데 뭔 결혼이라요? 아이고 나이는 또 뭔 상관이요? 아 여기 장모가 에? 장이라고 허락했어요. 아이고 허락했다니 누가 허락을 했어? 아이고 아니, 저 각시야 가서 저기 서류 좀 갖고 와봐. 아이고. 순순히 남자의 말을 따르는 은지 씨. 할머니는 그 모습에 더욱 기가 막힌 듯합니다. 할머니, 아 내 각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, 아이, 아 왜 울고 난리야, 할머니. 아이고 참나. 남자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당당한 모습입니다. 할머니, 나 그런 보죠? 아 여기 저기 김영수, 어? 부모님, 배우자 이은지, 아, 가족사랑 여기 딱 나왔잖아요. 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내가 뭐 나가 무슨 뭐 깜깜한. 20살인 딸과 남자가 부부라는 가족관계 증명서. 나이 차는 무려 35살입니다. 미영아, 은지하고 두 사람하고 네가 결혼을 허락했어? 응, 내가. 왜? 네. 좋은 사람입니다. 저긴 뭐가 예쁘리죠? 우리 결혼은 절대 안 돼. 네가 진짜 어여 가자. 야, 진짜 내가 데리고 가긴 뭘 데리고 가. 아니 씨, 무슨 모녀를 데려가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벌컥 화를 내는 남자. 할머니, 가. 우리 각시네 얼마나 사랑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 누가 돌봐? 어? 남의 가져와서 막 분씨 분란을 일으키냐고. 저희가 봤으니까. 알았으니까 알았어. 자 데리고 가서 빨리. 자 들어가. 아이씨. 한 번만 더 오면 알아서 하세요.
남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결국 철수한 제작진.